마지막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지금 게이지랑 움직이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 기간인데 날씨가 맑아서 오늘 평촌 파크에 나왔는데, 사실 여기산 파크를 가려다가 여기산 파크가 코로나 때문에 통제됐다고 해서, 그래서 평촌 파크에 왔어요. 평촌 파크에 이 물건을 받기 위해서 민준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해달라 그래서 주문한 제품들이 와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처음 본데. 가지고 넌 비슷하게 생겼던데. 언박싱 되게 얌전한데? 야꿀 새끼. 이쪽 테이프 내가 이쪽 붙였어. 그렇지. 자. 이거 그거야. 일단 포크. 포크 잡고 볼트에서 준. 이거 내가 가질게. 아, 나도. 오! MFX 바. 되게 가벼워. 뭐 뭐야? 되게 가벼워. 알루미늄이에요? 응, 알루미늄. 뭐야? 되게 가벼워. 나도. 그지? 와, 진짜 가벼워. 삼촌도 바를 뭐 한두 개 사본 게 아닌데 정말 가벼워. 이게 25에 26인데 되게 가벼워. 생나 포크.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 이거 내 건데. 이거 블레이드에서 많이 봤는데. 나 준 거. 이거 내 크랙난 그거. 아, 민준이가 이 색깔 사고 싶다 그래도 산 거야 뭐. 근데 잘 어울리겠다. 김장볼 예쁘다. 반짝반짝. 근데 왜 내 건 안 되냐? 이게 차용 아니지? 이게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블루였는데? 그지? 이런 블루? 포크는 루트 포크인데 되게 가벼워. 루트 제품 자체가 휠도 그렇고 다 가벼워서. 알루미늄 바인데 다들 들어보면 그죠? 엄청 가볍죠? 네, 거의 티타늄 바 수준으로. 그래서 요거 참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요.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알루미늄을 통으로 이렇게 깎아냈어요, 안쪽을.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 통 알루미늄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드 쪽 있죠, 핸들 바 쪽을 또 보면은 이렇게 가공이 이렇게 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사이즈면 커팅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딱 타면 좋은데, 이것도 다 손 잡는 부분, 핸들 부분, 강도를 생각해서 바 핸드만 남겨놓고 이렇게 만든 건데, 아무튼 키가 뭐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 핸드 끼울 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되게 알루미늄 치고 가격 대비 정말 지금 뭐 볼트에서 $50에 파는데 자기 취향이 맞으면 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배송비가 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미국에서 올 때는 바로 배송도 해주지만 바로 배송 해주는 것도 가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좀 작은 것들은 해외 배송해도 괜찮지만 큰 것들은 좀 배송비를 많이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민준이가 열심히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한번 커팅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아무튼 이 MFX 바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제품도 소개해주고. 아무튼 네. MFX 완전도 있었어 이게. 완전 이게 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볼트에서 되게 싸게 팔아요. 50달러? 49.9달러. 네, 49.9달러인데 이 가공 이런 제 원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너무 싸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 민준이의 언박싱을 마치고 이제 또 라이딩을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나와. 정서 많이 후 가능 비엠 늦었어. 속도가 빠르면 더 먼저 뛰어야 돼. 속도가 빠르면 많이 후
버려야지. 발목 꺾인다니까. 전우야, 던져, 스쿠터를 던져. 이거 몇 센치예요? 이거? 뭐, 대략. 한 70? 어떻게 봐요? 봐봐. 이렇게 박스가 높은 게 있으면 점프를 여기서 뛰면 무조건 걸려. 여기서 뛰어도 걸려. 여기서 뛰어야 돼. 여기서 뛰어야 정점이 딱 유지되고 떨어진단 말이야. 아, 애들이 이게 높은 거를 어떻게 뛰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좀 빨리 뛰어야 돼. 좀 생각보다. 다 와서 뛰면 안 돼. 다 와서 뛰면 안 되고 조금 빨리 뛰어야 돼. 그렇지. 아, 요번에 잘 뛰었어. 잘 뛰었는데 높이가 안 나왔어. 속도가 빠른 만큼 좀 빨리 뛰어야 돼. 미리. 다 와서 뛰면 이건 무조건 못 넘어. 자, 이거 걸리면 스쿠터 무조건 버려야 돼. 안 버리면 턱 나간다, 발목이나. 아, 버려야 돼, 봐. 버려야 돼, 이거. 어? 발 다친다고. 뛰어. 그렇지. 와! 넘었어. 현웅이는 약간 힘이 모자랐어. 와, 저거 넘네. 그렇지. 아, 근데 현웅아, 너는 높이가 더 이상 안 높아. 잘 뛰었는데 한계가, 너의 한계는 지금 딱 여기. 어, 더 높이 뛰어야 돼. 내 말이 맞잖아, 그치? 거기서 뛰어야 돼. 그치? 선 전에 뛰어야지 딱 넘을 수 있어. 아, 영어로. 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여기서 뛰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여기서 뛰면 걸리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여기서 미리 뛰어야 이렇게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쭉 여기서 딱 정점이 되고 딱 떨어지는 거야. 자, 우리 3번에서 타는 BMX 타는 친구가 새로, 그렇지, 거의 한 85나 90 정도? 오, 아슬아슬. 자, 그렇지. 박수. 사람들은 딱 보면 몸이 앞쪽으로 같이 스쿠터가 날아가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따로 뒤로 제껴집니다.
쳤다가 또 타.